광주시가 지사나이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제2순환로 지사나이스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지사나이스 좌측 시설물에 니은자형 옹벽을 설치해 한개 차로를 늘린 뒤 좌측은 주행 차로로 활용하고 우측에 진출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는 감속차로 확보가 가능해져 사고 위험으로 지목됐던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있는 거리와 인지 반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차로 급선회 없이 순환도로를 빠져나올 수 있어 안전합니다. 고민 끝에 마련한 대안은 앞서 설치된 시설물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만성 지정체 구역인 도암IC와 학운IC의 교통량을 지산IC로 분산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1단계 지산IC 진출로 개설에 49억 원을 투입, 2025년 개통 예정이며 2단계 진입로 개설은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과 연계해 사업 시기를 중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존 시설물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가감속차로 확보 등으로 안전까지 챙긴 획기적인 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플로광주 정재현입니다.